여기 아까 잠깐 말씀드린 에티공정에 좀 특단지 외무관 여자를 만드는데요. 이라는 눈이 약간 다른 걸 알 수 있어요. 저건 약간 저런 색깔이고. AI를 구동할 수 있는 반도체가 있고 또 AI를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진 산업을 우리가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. 스마트 홈, 스마트 카, 스마트 팩토리. 스마트 홈은 LG 삼성이 그 가전제품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IoT나 AI로 연결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스마트 홈 우리가 기반에 들어갈 수 있고 스마트 카는 어차피 자율주행차가 되는데 자율주행차도 역시 그 자동차용 그 시스템 반도체랑 그이 가야 될 거고 그게 또 AI가 같이 구동이 돼가지고 갈 거고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도 역시 센서, 컨트롤러, 솔루션, 로봇이 다 AI가 그 구동이 돼가지고 가야 될 거고 그게 다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 AI의 원천 기술은 안 들고 있어도 AI를 업스트림이 되는 반도체 산업이 강하고 AI의 다운스트림이 되는 그 플랫폼을 지닌 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저는 A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충분히 그 승산이 있다고